자,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42일 만에 백호프로 붕괴, 포스트 2차 전지는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주가가 42일 만에 장중 100만 원을 하회했습니다. 자, 2차 전지 테마가 흔들리면서 다음 유망 테마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힌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삼성자산운용이 PB 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가 이 포스트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미국, 그리고 바이오헬스 등의 테마들도 유망 테마로 꼽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이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시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희 900스닥 턱걸이, 버팀목은 로봇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 900선의 턱걸이를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빨간불을 켜내면서 하락장을 버텨냈습니다. 자, 이 증권가에선 아무래도 정부가 로봇 산업 정책에 힘을 싣고 있고, 또 삼성, 두산,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전망이 아무래도 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에 장 마감까지 강세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출 같은 경우에, 자, 지난 8월 초순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1조 7천억 달러 수준의 자금을 추종하고 있는 이 ETF가 있는데요. ETF의 설정 좌수가 지난해 9월 급락장에 육박하는 수준만큼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김경훈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 위기 우려로 이 유출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고달러, 고유가, 고금리라는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유출이 재차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국제 관련 뉴스입니다. 자, 이 아이폰 멈춰 미국 중국 갈등에 터진 새우 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금지령이 내려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도 타격이 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이 국영기관의 직원들에게까지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서 해외 브랜드 기기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금지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애플의 경우에 전체 매출의 19%, 5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자기 중국이 왜 애플의 아이폰을 금지를 했을까요? 아, 사실 갑자기는 아닙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틱톡 그리고 화웨이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냐, 뭐 맞불 조치를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고래 싸움의 새우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등락률 보면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빠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미중 갈등의 리스크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나오는 만큼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